안녕하세요. 맥케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2월 첫 번째 이제 양봉 거래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쌍끌이 일단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자, 오후에 임직원 주식 매수 청탁권 관련되어서 공시도 예, 4건 정도 나왔는데요. 자, 주가는 18만 4천 원대까지 이제 올려주면서 일단 양봉 흐름으로 예,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5% 강세 흐름이거든요. 지금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메타가 지금 15%.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닷컴이 6% 일단 강세가 나오고 있고, 애플은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수익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안 좋다. 이것 때문에 한3% 밀리면서 나스닥 상승 흐름이 개장 전에 지금 이제 선물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는 반대로 0.17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선물 같은 경우에는 0.2. 좀 혼조세 흐름이죠. 자, 중소형주 지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세고요. 유가는 좀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결국 이제 올 초에 나오는 거는 이제 고용 지표들이 나오는데 잡스 리포트 관련되는 부분이 블로우아웃. 예상치는 이제 18만 5천 건 정도였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가 이 고용 관련해서 일자리가 35만 3천.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용 시장이 좋으면 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방향 전환에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연착륙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거하고 경기가 이제 경착륙에 관련되는 이제 우려감으로 금리 인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 어떤 우호적인 흐름들 속에서 나스닥 쪽에서는 아마존과 이 메타의 강세로 지수 흐름들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탁스 좀 올라가고 있다. 결국 이제 테크 기업들이 이제 고용 관련되는 부분과 아마존과 이 메타 관련되는 이야기고요. 자, 테슬라 쪽에서는 계속 이제 좀안 좋은 소식들만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보면 미국의 에이전시가 그 테슬라 관련해서 스티어링의 조향 장치 관련되는 부분이 뭐 작년 7월 달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델 3나 모델 Y 관련되는 부분에서 거기에 또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 쪽에서는 상당히 뭐 긍정적인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를 좀 견인하는 어떤 흐름들이 아마존과 더불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오늘 국내 시장도 뭐 전반적인 흐름들이 미증시 FOMC 결과 이후에 좀 급락하면서 시장 우려를 좀 했습니다. 오히려 1월달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2월달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는 어떤 분위기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을 수급 상황으로도 봤고 지금 이제 정부가 금융당국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저 PBR 기업들 관련해서 기업 가치 향상 관련되는 이야기 이게 대부분 뭐 대형주지 않습니까? 뭐 은행, 금융, 뭐 자동차, 지주사 자 이런 흐름들이 저평가 해소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 전반적으로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이제 양시장에서 대거 매도를 하고요. 외국인들이 무려 1조 9천억 대, 선물도 1조 3천억 대 사고 기관 쪽도 이제 금융투자가 4천억 연기금이 이제 오랜만에 1320억대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또 매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주력을 하면서 국내 시장의 어떤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는 이런 좀 이상한 어떤 형태들이 국민연금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어떤 이제 수급 관련되는 부분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외국인이 뭐 이렇게 판다든지 이러면 그냥 이제 1월 달에 좀 처참한 어떤 상황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꼴찌 수준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2월 달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될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피가 2300선도 뭐 가는 분위기로 좀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지금 72포인트가 올랐어요, 오늘. 그래서 지수가 2.87% 올랐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3배 이상 상승 종목 수가 많고, 코스닥 쪽에서도 한 3배 이상 상승 종목 수가 많죠. 그래서 지수로 좀 보게 되면, 이 코스피 쪽에서 1월 17일에 이제 2400까지 내려가면서 2300선도 뭐 가는 어떤 분위기까지 갔다가 어제 오늘 2월달 들어서는 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 부근까지 올렸습니다. 1월달 초만 하더라도 2700을 뭐 바로 가고 뭐2800뭐 이런 분위기들이 나왔다가 2400선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요 원봉의 이제 시가들을 지수도 넘어가면서 볼린저 상단 위까지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2차 전지주들이 강한 반등을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이 5일선 위로 이제 올리는 흐름들이 810선 위로 뭐 올렸다. 요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 쪽에 이제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1월 달 고점 대비해 가지고 25% 하락하고 난 다음에 옆으로 18만 원권에서 짧은 등락을 하면서 1주, 한 2주, 3주 정도 지금 옆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주초에는 추세 전환을 했다가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제 올랐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그 일봉상에서는 추세 전환이 또 다시 음봉 전환이 돼 있거든요. 하락 추세 전환이. 그래서 거래량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쌍끌이 매수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도 14만 주 들어왔고 외국계하고 예, 기관 쪽에서 양매수가 좀 들어왔죠. 2월 첫 번째 거래일에서 이제 1월 달에 계속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던 연기금 쪽에서도 어제 매도가 좀 나왔는데 오늘 다시 44억 연기금 매수하고 사모펀드, 투신, 보험, 금융투자,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쪽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뭐 강하게 올라왔진 않았습니다만 이 분봉상으로 보면 예, 18만 뭐 5천, 18만 원대로 다시 올라가서 예, 18만 안착하는 흐름에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1 이평선 넘어가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느냐 여부 이게 중요할 거고 셀트리온 제약이 단연 이제 셀트리온보다는 좀더 밑단에서 여기서 좀 끌고 가는 모습을 다음 주에 낼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죠.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뭐 대형주 쪽에서는 셀트리온 최근에는 이제 HLB 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도 셀트리온 쪽으로도 뭐갈수 있을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내외에 나왔던 공시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이게 이제 뭐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임직원들 입장에서 이제 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주식이 이제 그 행사 가격이 좀 낮게 해가지고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용을 좀 보면 네 건이 올라왔는데 이 이영섭 이사 이분은 이제 2022년도에 4월 달에 선임 보통 선임 되면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선택권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동 전에 이제 4,158에서 이번에 이제 1,080이 주수가 더 늘었죠. 그래서 취득하는 가격이 이제 17만 원대 이제 2022년도니까 한 2년 정도 이내니까 이제 취득 단가가 요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병필 이분은 상무입니다. 2017년도니까 좀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취득 단가는 577주가 늘었는데 행사를 해서 이제 7만 8천 원대. 그럼 지금으로 보면 뭐 주가로 보면 이제 훨씬 유리한 쪽에 이제 이렇게 행사가 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윤모 전무. 이분 같은 2012년도니까 십몇 년 됐죠. 그리고 이제 1월 26일이네요. 변동일. 그래서 8만 6천 원대에서 628주가 돼서 이제 소유 주식 수가 14,000주.
만약에 이제 뭐 처분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이제 임직원 관련되는 보유주식수 이제 뭐 공시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선임되었던 부분, 예. 비등기 임원 선임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동일이 올해인데요. 여기는 이제 단가 자체가 행사 가액인데요. 3만 원대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뭐 현시가보다 예, 낮은 어떤 이제 그 옵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있더라.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1163주 정도가 공매도 거래가 되었고요. 이제 잔고는 138만 주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체결보다 상한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상당히 기대로 시작했던 주가가 21만 원대 눌림목에서 유지를 못했고 18만 원 구간에서 나름 이제 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21 이평선 올라서서 자 20만 원대 위로 올라서는 모습들이 이제 빨리 나와야 되죠. 이제 2월 달에 이제 진펜트라 출시도 앞두고 있고 4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합병 셀트리온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되는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